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50년 동안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기발한 고추장 담그는 비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재료는 6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맛은 기똥차분입니다. 간마늘, 된장, 물, 조청, 고운 고춧가루, 천일염,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백화점에도 납품했던 기가 막힌 고추장 담그는 비법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추장 담글 때 맨 먼저 할 일이 물부터 부어줍니다. 물은 1리터입니다. 200ml컵에 5컵 양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간마늘 300g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마늘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완전히 풀어졌으면요, 가스불을 켜줍니다. 이렇게 끓어올라오면요, 약불로 완전히 낮추세요. 약불로 안 낮추면은 넘칩니다. 이렇게 저으면서 3분만 끓여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마늘에 쓴맛이 안 나거든요. 매운맛 쓴맛이 나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안 넘치게 3분을 끓여줬으면은요, 가스불 끕니다. 가스불 끈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천일염 50g입니다. 천일염을 넣고 소금을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을 녹인 다음에 뜨거우니까 완전히 식혀서 사용하겠습니다. 마늘 끓여갖고 완전히 식혔거든요. 그대로 부어줍니다. 시판용 묽은 된장 1kg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좀 돼지간 된장을 사용할 때는요, 이 식힌 마늘에다가 돼지간 된장을 믹서기에 갈아갖고 사용해도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비법 아닙니까? 이렇게 묽은 된장 사용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방앗간 50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노하우를 엊그저께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묽은 된장 넣고요, 고운 고춧가루 한근 500g입니다. 이렇게 부어주고요. 고운 고춧가루가 없고 굵은 고춧가루만 있다 하면은요, 그것도 믹서기에 갈으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고추장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마지막으로 조청 1.2kg입니다. 이 한 병 넣으면 됩니다. 엿기름 사용하는 것보다도요, 이 조청이 훨씬 간편하고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조청을 쭉 다 나오게 사용해 주세요. 재료 6가지를 다 넣었으면요,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쉽고 맛있는 고추장 만들기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방법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고추장 레시피를 봤지만 이런 고추장은 와, 처음 본다, 처음 봐, 진짜 기발해본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딱 저어갖고요, 딱 보면은 농도가 약간 무르잖아요. 이렇게요, 이 정도가 딱 알맞는 겁니다. 하루 정도 숙성이 되면은요, 농도가 약간 돼지가게 되거든요. 야, 얼마나 잘 됐습니까? 고추장이 맛있게 담아졌죠? 통에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통은 이거 하나에 1리터 짜리거든요. 이거 3개에 딱 들어가거든요. 딱 맞습니다. 통에다가 이제 깔때기 하나 받추시고요, 그대로 딱 보면서 부어주면 되거든요. 안 넘치게끔 잘 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싹 훑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들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해주면 됩니다. 딱 마지막에 되어버렸죠? 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렇게 차오르면 이제 또 이렇게 싹 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어주겠습니다. 세 통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추장 세 통 담아봤는데요, 요즘 핵고추가 많이 나오잖아요. 방앗간 가면은요, 이 고춧가루도
곱게 다 갈아주거든요. 이렇게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보관 방법은 실온에 그대로 하루만 두시고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숙성되면은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은 진짜 기가 막혀 봅니다. 50년 동안 방앗간 운영하면서 배운 그 비법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드디어 기발한 고추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메주가루 대신 된장을 넣어 깊은 감칠맛과 풍미를 자아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쉽고 맛있는 고추장 담그는 비법이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 꼭 따라하십시오. 지금까지 사먹었던 고추장이 아깝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